안녕하십니까. 국립외교원 최원기 교수입니다. 오늘 그 커런트 이슈 브리프 시간에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과 동북아 질서라는 주제로 국립외교원에서 일본을 전공하고 계시는 조양현 교수님을 모시고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잘 아시다시피 아베 내각 출범 이후에 한일 관계가 경색이 되고 있고 언론 지상에서 집단 자위권이라고 하는 용어가 매우 빈번하게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집단 자위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일본에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집단 자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외부의 무력 침략을 자신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해서 네. 군사력,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민법에 있어서도 그 정당 방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국제법상에서는 이제 자유권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유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개별적 자유권, 또 하나는 집단적 자유권. 외부 침략에 대해서 스스로 대응하는 것을 개별적 자유권이라고 한다면 동맹국에 대한 외부 침략을 내가 가서 도와주는 것, 그것을 집단적 자유권이라고 보는 것이죠. 유엔 헌장 51조에는 어느 국가나 네. 개별적 그리고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할 보장받는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도 집단적 그리고 개별적 자위권을 다 갖고 있다고 봐야겠죠. 다만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후 체제가 등장하면서 아주 특이한 헌법을 갖게 되었죠. 흔히 평화헌법이라고 하는 헌법 제9조에 의하면 일본은 이제 교전권과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후 일본이 냉전기를 통해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위협을 느꼈습니다. 냉전기 소련이겠죠. 따라서 외부 침략에 대해서 어떻게든 자력으로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을 갖지 않고 전쟁권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최소한의 대응력을 필요로 했던 거죠. 네. 그 타협의 결과가 사실은 흔히 이야기하는 전수방위였습니다. 즉 최소한의 대응을 하겠다. 따라서 개별적인 자유권을 행사하겠다는 그러한 의지였고 그게 최근까지 일본 정부의 헌법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어느 국가나 갖고 있는 자유권을 일부만 행사하고 또 군대도 갖지 않는다 하고 하는 그러한 헌법 규정은 현실에서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일본도 다른 모든 국가들과 같이 군대도 갖고 또 집단적 자위권도 갖겠다. 즉 군사적인 의미에서 보통의 국가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논의가 나온 것이죠. 따라서 모든 국가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늦게나마 일본도 이제 스스로도 추구하겠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아베 정부가 그 집단 자위권을 특히 이 시점에서 그 전후에 그 기존의 그 방위 안보 정책에서 이제 집단 자위권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그 방위 안보 정책의 그 굉장한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아베 내각이 집단 자위권을 도입하려고 하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베 내각 들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의 움직임이 급히 가속화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노력은 거의 20년 전부터 계속된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일단 국내적으로 일본의 경제가 그동안 20년 이상 침체기에 있었고 또 일본 정치가 불안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외적으로 대외적으로는 냉전 이후에 지역 안보 위협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북한 위협이 될 수가 있고 1994년 일본 국민들에게 대해서 일본이 안보적으로 대단히 취약한 국가구나라 그러한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21세기 들어서도 2010년에 중국과의 그러한 센카쿠 즉 교도에서의 충돌 그리고 2012년에 그러한 갈등이라고 하는 게 중국이 이 지역에 위험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일본은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자문을 제시하도록 했죠. 따라서 이러한 일본의 국내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일본 역시 거기에 걸맞는, 즉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갖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물리적인 힘 그리고 방위를 또 정비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논의가 가속화된 겁니다. 네. 일부에서는 집단적 자위권 개념을 둘러싼 일본의 방위 정책의 도입 자체가 이게 어떤 적극적인 평화주의라는 어떤 개념으로 설명이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도대체 그 적극적 평화주의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적극적인 평화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작년 여름 이후에 급히 이제 회자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직접적인 계기는 9월 유엔 총회에서 아베 총리가 앞으로의 일본의 지역적 국제적인 역할을 확대하겠다 하면서 그 이념적인 근거로 제시한 게 적극적 평화주의, 영어로 하자면 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였습니다. 아베 총리의 그 당시의 그 이야기에 따르자면 국제협조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기여를 더욱 강화하겠다 하는 그러한 취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게 집단적 자위권이 들어가 있었고요. 또 PKO, 즉 평화유지활동 등의 유엔을 근거로 한 집단안보조치 그리고 그 외에 방위력 강화 조치 등을 통해서 이것을 즉 적극적인 평화주의를 실현 나가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사실 적극적 평화주의라고 하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전후 일본의 평화헌법하고 이러한 적극적 평화주의라고 하는 게 일맥상통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표현은 평화주의라고 했지만 그 실체는 평화헌법 체제로부터의 대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기존의 평화헌법 체제에 따른 즉 전수방위 원칙에 따른 그러한 외교안보 노선이 소극적이었다 라고 이제 배척을 한 것이고 따라서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즉 평화헌법 체제, 즉 헌법 구조에 그러한 속박을 풀고 앞으로는 군사적인 역할을 확대하겠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평화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양상으로 봐야겠죠. 네, 일본의 아베 내각이 지금 집단적 자위권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국내 정치적인 어떤 반응, 특히 국민들의 반응이 앞으로 향후 아베 내각의 집단 자위권 추진 정책에 중요한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일본 국내적으로 이 국민들의 어떤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든지 국내 정치적인 어떤 전개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일본 국내 정치 일정 속에서 집단적 자위권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아베 수상이 안보 간담회 보고서를 받고 그날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앞으로 일본 정부가 헌법 해석의 변경을 통해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 하는 그러한 의향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내적으로는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대체적으로 환영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진보 진영에서는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베 총리가 이야기하는 적극적 평화주의 내지는 집단적 자위권의 확보라고 하는 게 그 본질에 있어서는 군사적 의미에서 보통의 국가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고자 한다는 그러한 큰 대전환인데 거기에 대한 의미 부여를 너무 작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고요. 또 내각의 결정으로 헌법에 대한 해석을 바꾼다고 한다면 내각이 바뀔 때마다 헌법이 갖는 의미가 바뀔 텐데 이러한 행태라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이다. 따라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도 있고요. 또 아베 총리 내지는 안보 간담회 제시하고 있는 즉 반드시 집단적 자위권이 필요한 사례가 사실은 개별적인 자위권이나 경찰권의 행사로 대응 가능한 것인데 이걸 명분으로 해서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비판도 있고요.
또 집단자위권 행사 조건이 상당히 애매하다. 그리고 국회에 대해서는 사후 승인이 인정하는 그런 듯한 뉘앙스가 들어있는데 이렇다고 한다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자체에 대해서 제동장치가 미비한 건 아닌가 등등의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국내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베 내각은 내각 결정을 통해서 헌법 해석을 바꾸겠다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연립내각에 들어가 있는 공명당 쪽에서는 집단자위권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중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명당 강요에 대한 협력을 얻기 위한 정치 노력이 힘을 그쪽에 이제 주안점을 둘 것 같고요. 그게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자위대법이라든지 주변사태법 그리고 평화유지활동법 등등 관련한 대체적으로 18개 정도의 국내법을 개정하는 게 남아 있고요.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 가을까지, 가을에서 겨울까지 예상이 되는 국내 정치 일정이고, 마지막으로는 따라서 앞으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해서 미국과의 방위 협력 지침이 있습니다. 흔히들 네. 이야기하는 가이드라인이죠. 네. 그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제도적인 일련의 조치를 완성시키는 그러한 일정이 남아있다고 보입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아베 내각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위한 국내 정치적인 절차가 올 가을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미국의 협조를 얻기 위한 노력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일본의 그 집단적 자위권 자체 확보가 현실화가 된다면 이건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접국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그 정치 안보 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가 향후에 그 동북아 질서에 미칠 영향을 전망을 하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은 이미 이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세계 제6위의 군사 대국이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그걸 허용하게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국가가 새롭게 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동북아 안보 질서에 있어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건설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최근에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후퇴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 중국은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힘을 계속 증강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동북아 안보 질서가 유동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건설적인 지역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반면 지금 일본은 미국과 손을 잡고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그러한 쪽으로 안보 정책의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앞으로 이 지역에서의 그러한 군비 증강, 군사력 경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지역 질서에 대해서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또 한반도 관련해서 보자면 일본은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 영향력을 확대해 오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군사적으로도 이제 권리를 집단적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로서 재등장한다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집단 자위권 문제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근데 일부에서는 또 일본 내부에서도 그런 시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집단 자위권 문제는 일본의 어떤 내정 문제다. 일본의 그 이 국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뭐 우리 정부가 갖다 붙어 이렇게 간섭을 하기 어렵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과연 이 일본의 집단 자위권 추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의 고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 본질적으로 일본의 내정 문제고 가장 중요하게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 그리고 일중 간의 군사력 경쟁이
연관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수가 없고,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한 방위안보 관련한 그러한 움직임이 기존의 그러한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를 하고 또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또 과거사 등의 그러한 문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주변국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명성 있게 전개되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입장 이미 내놓고 있습니다. 또 그 한반도와 우리의 국익에 관련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의 요청과 승인이 사전에 필요한 것이다 하는 그러한 입장 역시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 맞는 이야기라고 보고요. 다만 여기에 추가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외교적인 노력과 관련해서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짚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일본의 군사적인 그러한 재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국과의 손을 잡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러한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미일 안보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독자적인 군사대국화를 견제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즉 일본의 그런 독자적인 군사대국화에 대해서 미국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견제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미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일본의 과도한 군사대국화를 견제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한 게 필요하고, 또 미국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놓는 것은 일본이 역사 문제에 있어서도 과도하게 우경화하는 것, 즉 역사 문제에 있어서 퇴행적인 행보를 걷는 것에 대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한반도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본의 기지 사용 그리고 미군에 대한 후방 기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전에 한미일 3국 간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한일 간에 일본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계국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명확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에 대해서 역시 역사 반성을 촉구를 해서 정상적인 한일 관계로 가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한일 간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 양자관계 차원에서의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교관계가 아직 정상적으로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건 앞으로 한일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국익을 스스로 속박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안부 문제 등등을 포함한 일본의 전향적인 역사인식이 필요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양심 세력 그리고 국제사회를 통해서 역시 최근의 국제적인 추세라고 하는 것은 역사인식 그리고 역사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시킴으로써 일본 스스로 그러한 전향적인 역사인식 그리고 역사화해를 하는 노력을 갖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도 그러한 노력 자체가 일본에게도, 일본이 지역적 국제적인 역할을 확대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득 재료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 오늘은 국립외교원 조양현 교수님을 모시고 일본의 집단 자위권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커런트 이슈 브리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